입시 제도는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입 전형을 따라가기 위해 많은 수험생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수시 전형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톨릭 신문은 고등학교에서 사목하는 신부와 현직 교사, 그리고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해 교육과 입시 제도, 또 주일학교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가톨릭적 관점에서 교육을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종교인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주 신부는 학생 개인의 재능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학교라는 곳이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사회성을 길러주는 곳인데 특히 중등학교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조금 실수는 해도 그것들을 어머니의 품처럼 잘 이렇게 품어줘서 이 친구들이 정말로 사회에 정말 더 좋은 인재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적인 교육은 그런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들을 잘 살려서 학생들이 잘 이렇게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보듬어주는 교육이 바로 가톨릭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선 교사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현행 교육 과정을 아쉬워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현행 교육 과정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현 교육 제도는 대학 입시에 치우쳐져 학생들이 적성을 찾고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재능을 살려 대입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대입 수시 전형이 일명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봐요. 꼬막 공부를 하면은 나머지를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거를 알아볼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런 생활적인 여유가 없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아이가 지금 무슨 꿈을 가졌는지 알 게 뭐예요. 우리 밥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집안이 형편이 넉넉하고 뭐 아빠 혼자 벌어서도 얼마든지 뭐 케어가 되고 교육비 걱정 없고 그런 집에서는 엄마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야죠. 수시 전형이 본래 취지와 달리 경제적 여유를 기반으로 한 학부모의 도움과 학생의 공부가 합쳐져 완성된다는 현재 모습의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입시에 쏟기 때문에 본당 주일학교가 침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왕종현 학생은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학교에 가려면 웬만해서 6시, 제가 6시 반에 정도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일요일에는 정말 늦잠을 자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 있고, 인구가 정말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학생들도 점점 빠지게 되고 선생님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학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만들 수 없다는 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입시 제도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성당이 교회의 동기유별을 딱히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 두 개가 잘못 맞물려서 너무 악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일학교 침체는 어느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 입시 제도와 인구 감소 등 여러 상황이 겹쳐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입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을 지치게 하는 입시 제도, 거기에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주일학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육은 학생들이 이 변화의 시기에 하느님과 나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과 학생,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공부도 물론 필요하지만 꾸준히 신앙과 인성을 가꾸는 일도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좌담은 교육이 신앙과 인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시간이었습니다.